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니, 굉장히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셔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 많아요. 좋은 일이 많은데. 예. 명절 때 시골 다녀와서도 그렇지만은. 네. 오늘 제가 우리 그 동네 탁구 동아리. 예, 시합이 있었는데. 네. 예, 우승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건 거의 전설입니다. 전설. 이거 두고두고 기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 뭐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넘어서는 거죠. 제가 우등은 많이 해봤는데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아니 얼마나 그 나오신 분들이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게 좀 실력이 없었으면 우리 교수님한테 다지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꼭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소리 들으면은 출전하신 네. 분들이 이 방송 다 듣고 있을 텐데 아마 김 PD 혼날 겁니다. 예, 예. 아이 명심하겠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드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이 네. 아름답게 져주는 거래요. 아, 예. 아름답게 져주기 위해서 아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계신 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져주셔서 우리 치신 분들. 아니, 근데 뭐 이제 우승을 하셨으면 무슨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긴 사람이 상을 주는 겁니다. 아, 상을 주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일부러 져준 거 아닐까요, 혹시? 상을 받으려고. 글쎄. 교수님,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아, 함정이 있었어. 몰라. 하여튼 오늘 모르겠어요. 아주 업된 분위기 속에서 방송을 너무나 그 좋습니다. 책 얘기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은 올해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해서 네네. 정말 좋은 책 한 권 골랐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무래도 한 출발로는 이 책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알베르토 망구엘의 에세이집 은유가 된 독자 골랐습니다. 아, 은유가 된 독자, 이게 굉장히 그 중의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 알베르토 망구엘은 익숙하시죠? 그 아르헨티나의 최고 작가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예, 보레스를 만나러 가다, 망구엘 서재 등과 함께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이 책은 정말 제가 보듬고 사는 책 중 하나입니다. 예. 책이란 무엇인가, 책을 읽는다는 게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때그때마다 훔쳐보듯이 또는 더듬어보듯이 뒤적거리는 책인데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올해 책 읽기 시작하시면서 알베르토 망구엘의 책 은유가 된 독자 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시면은 네.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또 새로운 책 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책 말씀드렸듯이 은유가 된 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은유는 뭐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네. 그리고 이 부제가 여행자, 은둔자, 책벌레인데요.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은유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 세상은 다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책이다. 아. 고로 이 세상은 다 책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책이라는 기본적인 메타포를 중심으로 이 책이 쭉 이어집니다. 네. 사실 그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김 PD하고 저 만날 때도 좀 깊이 이해하다 보면은 저 사람의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재구성하다 보면은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한 소금 장사 이야기처럼 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또 기구만장한 얘기들을 전혀 다른 플롯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겠죠. 네. 끊임없는 그 구성이 가능할 텐데 이 세상은 모두 하나의 한 권의 책이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 네.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이 책들이 모인 서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서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공동묘지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상아탑이기도 하고요. 네. 또 세상이 모여있는 내 삶의 터전이기도 하겠죠. 네. 또 하나는 이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네. 또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알베르트 망고는 책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하하.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 하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빛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좀 뭐랄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동네 탁구에서 우승한 김에 업된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예. 저도 꽤 책을 읽은 축에 속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알베르토 망구의 일이라는 그 독서의 대가를 만나는 순간에는 깨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책의 그 한결 하나하나, 책의 무늬 하나하나 읽어내는 그 시선들을 보면은 대단히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네. 아, 이렇게 세상은 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아, 오늘 한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종이책을 읽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 그 화면으로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책을 읽는지 보시죠. 오늘날 종이책을 읽는 독자들은 끊임없이 종이책은 구시대 유물이며 캐캐 묵은 학습 및 의사소통 방법이므로 신기술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빠르게 달아나는 동시대인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 규범을 따르는 사회적 동물임을 감안하면 전자책 등의 기술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해도 사물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고 그 단어들을 통해 경험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 존재다. 상상과 희망을 통해 살아남으려고 독특한 언어 능력을 진화시켰고, 그중 하나가 바로 메타프다. 따라서 인간의 재능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글쓰기와 독서 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원리, 즉, 메타포를 위해 사용된 어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고 교훈적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자책을 통해서 읽을 때는 이 활자 등에 지나가잖아요. 문이 네. 그냥 흐름처럼 지나갔는데, 글에서 구현된 활자들은 하나의 메타포라는 겁니다. 그게 수많은 문의들을 내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연들과 이야기를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필이 책 많이 쓰셨잖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책에 한 문장이 있다 칩시다. 네. 그 문장 속을 우리가 탐사에 들어갈 때 여기에 김 PD의 사연들, 이야기들, 그리고 모두 한 어휘를 통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책으로 볼 때는 하나의 이미지만 소비할 뿐이지 그 안에 깊이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알베르토 망구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종이책에 대한 찬양은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서는 곧 여행이라는 메타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종이책을 읽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런 문장 한번 보시죠. 오늘날의 여행에는 목적지가 없다. 진정한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숨가쁘게 이동하지 말고 경유지에서 매번 진득하게 머물면서 명상을 즐겨야 하는 때도 말이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쉴새 없이 이동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공간 이동이라고 볼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여행 방법이 독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의 생각, 자아 성찰 능력, 지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사고 기능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 이동과 페이지 이동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올바른 세상 이동과 페이지 이동 방법은 길가메시의 점토판 시대 이후 발달되었지만 스크린 시대에 이르러 상실되었다. 전광석화 같이 스크롤과 쓸어넘기기가 판치는 오늘날, 우리는 천천히, 깊게, 철저히 읽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종이책이 됐든 전자책이 됐든 독서 여행의 목적은 읽은 내용을 알뜰히 챙겨
귀환하는 것이다. 그런 독자라야만 진정한 의미의 독자라 할 것이다. 아, 제가 올해 오늘 읽는 책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구절이었습니다. 네. 예, 종이책이 됐든 전자책이 됐든 독서 여행의 목적은 만약에 독서를 여행을 한다면요. 읽은 내용을 알뜰히 챙겨서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독자라면 진정한 의미 독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스크롤을 넘기면서 끝없이 쓸어 넘기면서 여기저기 정보를 탐색하다 보면은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휩쓸려 다니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행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 죽는 지점까지 가는 것일 텐데 그 숨가쁘게 이동만 하지 말고 어떤 경유지에서 예를 들면 책 한 권으로 얘기하자면은 중간쯤에서 한참 머무르다가 또는 한 페이지 어느 지점에서 한참 머무르다가 깊게 생각하면서 그게 내 삶과 어떤 관계나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걸 잠깐 깊이 생각하는 것. 네. 이게 독서이자 삶이라고 아우구스트 망구엘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길가메시 서사에부터 시작해 성서에 대한 독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대해서 그렇고요. 또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철로역정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런 텍스트들 하나하나 읽는 게 그 예수를 만나거나 하느님을 만나거나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하나하나 지점이 돼야 한다는 거죠. 명상의 지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이 그이 스크롤만 할 때는 전혀 그 지점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보시죠. 네. 이 성서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여행하듯 텍스트를 여행한다. 펼쳐지는 장면을 따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독파하지만 때로는 중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끝부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페이지를 넘기는 데서 오는 지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으로 전환되어 전신 행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손가락으로 텍스트를 더듬고 예민해진 몸을 다리로 떠받치고 의미를 찾기 위해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리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듯한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운다. 앞으로 나올 페이지들을 상상하면서 지평선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도착 지점을 예감한다. 이미 읽은 페이지들은 회상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하는 순간과 직면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모든 독자는 안락의자에 앉아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시간의 섬으로 간다. 마치 로빈슨 크루소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아, 미치게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예.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책 한 권을 딱 손에 쥐었을 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제가 손 인사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눈으로 활자 모양들, 이 페이지의 간격들 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우구스트 망구엘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네. 네, 보시죠. 페이지를 넘기는 데서 오는 지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으로 전환되어 전신 행동을 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손가락으로 텍스트를 더듬고, 예민해진 몸을 다리로 떠받치고 의미를 찾기 위해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리고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듯한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페이지들을 상상하면서 지평선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도착 지점을 예감한다고 말을 하네요. 네. 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의 경험은 삶의 여정에서 겪는 경험을 거울처럼 서로 비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뭐 두고두고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읽는 책이 끝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 아우구스트 망구엘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전자매체, 이 사이버 시대의 예. 물질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다 못해서 너무너무 시간은 다 됐고 너무 예. 아까워서
내일 한번더 멋진 문장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또 명절을 마치고 또 네. 이런 책의 세계에 또 몰입할 수 있게 길잡이를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또, 웃음을 해본 사람의 여유이기도 오늘 만약에 찾으셨으면 어떠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거 못했죠. 봐서 못했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